치매를 얼씬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제가 네 가지 치매 예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최근 치매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검증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계란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에 관한 아주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 그첫 번째는 바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2021년 신경과 학술지에 실린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요. 그리스 연구진은 식단에 따라서 그 성분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들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성분이 많은 식단, 또 반대로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들이 많은 식단들로 구분하면서 점수를 매겼는데요. 그 결과 식단의 염증 점수가 1점이 올라가면 치매 위험은 자그마치 21%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고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럼 어떤 음식이 나쁘고 어떤 음식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한 두 번째는 바로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인데요. 올해 2023년 당뇨병 관련 학술지에 아주 의미 있는 연구가 실렸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약 1만 1천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형 당뇨를 진단받는 나이대와 치매 발병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2형 당뇨가 발생하기 전에 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단계가 있죠. 바로 전당뇨라고 합니다. 이 전당뇨가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나이가 60세 이전이면 치매 위험이 자그마치 3배까지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전당뇨에서 당뇨로 넘어가는 나이가 60에서 69세이면 치매 위험이 73%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70에서 79세이면 23%가 상승되었죠. 즉, 2형 당뇨병이 생기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킬수록 치매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연구를 바탕으로 보면 일단 당을 올리지 않게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당을 빨리 올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은 결국 치매를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탕과 과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가공식품이죠.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모든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당뇨를 부르고 치매까지 부르는 음식들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하고요. 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독소, 즉 최종 당화산물인데요. 주로 튀긴 음식이나 구운 고기, 감자튀김 등이 있죠. 이런 음식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면서 몸에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생선과 계란, 그리고 견과류인데요. 생선은 워낙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죠. 또 뇌의 기억력과 뇌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선 많이 드시면 너무 좋고요. 또 대표적으로 견과류와 계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기름들 중에서 주로 오메가6 계열의 기름이 있고요. 반대로 염증을 줄여주는 기름이 오메가3죠. 그래서 이두 가지 기름이 비율이 중요한데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이 기름의 비율이 1대1 정도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는 오메가3보다 오메가6가 수십 배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몸에 염증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계란의 종류에 따라서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수년 전 TV에서도 관련 내용이 방영되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계란 안에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안 좋게는 60대 1까지 나쁘게 나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좋은 계란은 1대 1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닭이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료만 먹여서 키운 닭보다 동물복지 계란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에는 또 아주 중요한 성분이 있죠. 바로 콜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뇌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B12번이 꼭 필요한데요. 계란에는 이 비타민 B12도 함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란이죠. 그런데 이 계란과 이것을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화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요. 이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라서 잘 흡수가 되려면 지방 성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함께 계란을 볶아서 먹는 토마토 스크램블 같은 음식을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그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잠을 잘 자는 것인데요. 잠을 잘 못 자면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참 많이 있고요. 최근 2021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나온 논문을 보면 프랑스와 영국의 공동 연구팀이 약 8,000명을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5-60대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집단이 7시간 이상인 집단에 비해서 치매 발병 위험이 30%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 뇌의 독소들을 청소하기 때문인데요. 수면 시간이 짧아지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뇌의 독소가 더 잘 쌓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매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숙면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수면에 대해서는 제가 또 최근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천연물질 GABA에 대해서 잘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 궁금하시면 제가 최종하면 링크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운동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더라도 조금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이 더 좋은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 신경성장인자, 즉 BDNF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것이 뇌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더라도 계속 천천히 걷는 것이 아니라 3분간은 숨이 가쁠 정도로 빨리 걷다가 다시 3분은 조금 천천히 걷는 것을 반복하는 인터벌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러한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함께 하면 훨씬 좋은데요. 2023년 신경과 학술지에 동물 실험 결과가 실렸는데요. 이 저항성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노화와 관련된 알츠하이머의 증상을 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치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치매는 정말 슬픈 병이죠.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음식과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뇌건강 잘 지키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